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미국 국가안보자문은 오늘 아침 미국 정보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평이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건강 이상설에 무게를 두지 않고 있고 각 언론은 추측성 기사밖에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중국과 미국 군인의 동향인데 아직은 변화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막기 위해 이민을 일시 중지한다고 트윗했습니다. 미국의 가족을 보러 오는 비시민권자의 방문도 막겠다는 것인지 등의 구체성은 없는 트윗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임의로 이민 중단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일부에서는 바이러스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리오픈에 집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운명은 바이러스 테스트에 달렸다고 대통령 주변 인물들도 인식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조지아 등 남부주들이 소매업소 리오픈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인의 72%는 지금 다시 리오픈을 하기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화당도 62%가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간호사 노조가 오늘 백악관 앞에서 시위합니다. 간호사 안전을 보장하라는 시위입니다. 오일값이 마이너스로 주저앉아 생산업자가 오일을 사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 오일 역사상 최초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작은 회사의 파산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도 소비자들의 습관이 바뀌어서 소매업소 판도가 달라질 게 분명한 시점입니다. 백화점은 문을 닫고 달러 스토어와 온라인 스토어는 크게 성장하는 게 이미 나온 정답입니다. 미국과 비교해 인구 대비 바이러스 사망자가 반도 안 되는 성과를 낸 독일을 세계가 쳐다봅니다. 앙겔라 머켈 총리가 과학자였고 정치적 해결이 아니라 과학적 마인드와 정직함으로 국민을 살렸다는 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미국의 그 두 가지의 탑뉴스는 미국의 탑뉴스일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이 두 가지 탑뉴스가 굉장히 디테일이 없습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디테일이 없을 때는 그 별로 그 탑뉴스로 다루지 않는데 이 내용이야 뭐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여러분들께 탑뉴스로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는 그 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디테일이 없고 지금도 제가 한국 TV를 보고 있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아랫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담배를 손가락에 이렇게 꼽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담배,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과체중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건강 이상설로 나오는데도 뭐 기여를 한 부분 나쁜 면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설에 대해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이제 그 원래는 그 NK코리아가 한국에 기반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 관한 내용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소식통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전하죠. 그리고 실제로 사실을 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NK코리아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CNN 방송이 제일 먼저 리포트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마지막으로 공식석상에 나왔던 게 4월 11일입니다. 그리고 4월 12일에 심장수술을 받았다는 거죠. 그 뒤에 사흘 뒤인 4월 15일에 그 김일성 주석의 그 생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어쩌면 4월 12일에 심장수술을 받았으면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결국은 결론은 그럼 숨지게 되는 경우 후계자가 누구야 하면서 이제 여동생인 얼마 전에 이제 프로모트 된 김여정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줄거리이고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가운데 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 모니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만약에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다면 그 4월 15일이 108세가 되는 그 태양절이라고 북한에서 부르는 그런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NN 방송이 제일 먼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CNN 방송의 보도를 인용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오랜 동안 그 서방 세계 기자로서 뭐 가장 TV 기자로서는요, AP통신이 그 지국이 있었기 때문에 TV 특파원으로서는 제일 먼저 갔고, 오래 있었던 윌 리플리 씨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에서도 몇 명밖에 모른다. 심지어는 이제 본인이 북한에서 그 현지에서 취재를 할 때도 그 다음 스텝이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다음 스텝이 어디인지, 또 어디를 방문한다고 하다가 금방 취소를 하고, 이런 것은 정말로 북한 내부에서도 알수 없는 일이라고 And 강조를. frankly, this kind of information would be kept so secret even inside North Korea that very few people would actually know what the health condition is of Kim Jong-un. I mean, I've been in the country where he's rumored to be attending events. 네, 본인은 이제 그 북한에서 취재를 했으니까 더 그런 것을 좀그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고, 또 김정은의 아버지가 숨졌을 때도 우리가 서방 세계에서는 이틀 뒤에 북한에서 발표한 것을 보고 알았을 정도죠. 아무리 그 미국의 정보라든가 중국의 정보가 정통하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도 그랬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서 세계가 이렇게 주목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또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Look, this is somebody who has absolute power inside a country that has an increasingly large nuclear weapons arsenal and claims to have missiles that are capable of striking the mainland US. So if there is some네, 그 uncertainty. absolute power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북한이 미국의 메인랜드 본토를 공략할 수 있는 핵 능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완전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의 그 건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세계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That raises a lot of red flags for people here in the region and around the world. His sister Kim Yo Jong has been a familiar sight by his네, side. 똑같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보통 이렇게 특파원이 보도를 할때그 앵커 데스크에서 물어보죠. 만일의 사태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후계자가 누구냐? 김여정.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오늘 아침에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국가안보부 보좌관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그존 볼튼, 그 뒤에 국가안보보좌관이 된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우리도 모니터하고 있다 이 정도밖에 얘기를 그 못했습니다. Well, we're monitoring these reports very closely, and as you know, North Korea is a very closed society. There's not a free press there. They're parsimonious with the information that they provide about many things, including the health. 똑같은 얘기입니다. 북한이 무슨 언론의 자유가 있고 그러는 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 그 언론사에서 가서 모니터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그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였고, 조셉 윤전 국무부의 북한 문제를 담당했었던 그 조셉 윤 씨의 얘기가 좀 눈에 띄더군요. 여러 가지 지금까지 그윌 리플리나 아니면 국가안보보좌관이 한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런 때그 군인의 동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Plenty of Chinese troops on the border. And so if there are any movements by them, that's an indication. And you can also tell how serious the situation is by US troop movements too. At the moment, as far as I know, we haven't seen any such movement, but these are early days. 네, 내가 아는 한 지금 미군의 움직임, 그 이동 변화도 없고, 그리고 특히 이제 북한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군인의 움직임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본인이 알고 있는 한그 정도를 얘기를 했고요. 역시 그 조셉 윤전그 대북 대사도 특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여정이 이제 중요한 인물이고, 또 김여정 이외에도 그 김일성 주석의 피를 나눈 그뭐그 밖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 합니다. Blood of Kim Il-sung, Blood. the founder, to be a successor. But there are others who carry Kim Il-sung's blood, including Kim Jong-un's uncle, Kim Pyong-il, as well as others. So we don't know yet,
But what is sure is that 네, 아직은 모르지만 김평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김일성 주석과 이제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도 역시 그 북한 군의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Have to have the strong support of the military and the current leaders in the military are very strong in running the country and so we need to watch that development as well. 네, 그리고 만일의 사태가 있을 때 누가 그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승계자가 되느냐 하는 것도 군이 지지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 가장 최근에 우리가 베네수엘라에서도 봤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베네수엘라에 마두로를 내리고 싶어 했어도 결국은 군이 그 마두로를 그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북한도 군의 움직임 그런데 군에서도 아직까지 하긴 북한군의 움직임은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고요. 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다. 북한이 조금의 확인을 시켜준 건 있어요. 제가 지금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그 여러 가지를 모니터를 해봤더니 북한이 이제 그 태양절을 맞아서 여러 그 일을 잘한 일꾼들에게 그런 그 김정은 위원장이 카드를 보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쿠바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기사도 있거든요. 그런데 쿠바 대통령에게 편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보냈다는 그 날짜가 월요일인 그 어제 날짜로 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4년도에도 한 40일 동안 안 보였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전후로 해서도 그랬던 적이 있고요. 그런데 40일이 기니까 40일 동안 안 보였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그 케인, 그 목발 같은 것을 짚고 나타났고 발목에 있는 뭔가를 그 제거했었다는 그때 이제 그런 수술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현재로서는 누가 생각을 하던 다 게스. 추측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미국의 탑뉴스인데 디테일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에 트위터로 발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임시로 이민에 대해서 이제 그 행정명령을 내려서 이민에 관한 모든 그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에 관해서 그 중지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디테일이 없고 백악관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떻게 추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밝힌 것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적과 지금 전쟁을 치르는 대통령으로 본인을 그 규정을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적,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민자. 그러면 이제 그 이 일자리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겠다는 게 대강 추정은 되지만 디테일이 없어서요. 그리고 언제 이민 행정 명령을 발효를 한다는 것인지 날짜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는 뭐 일하러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아니면 뭐 사업하러 오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도 맞겠다는 것인지 아직 그 모릅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글쎄 이 같은 그 행정 명령이라는 게 이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권한이 있는지 가능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지적을 했고 AP통신은 이민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려서 막겠다 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국무부에서는 이민을 포함을 해서 그 모든 비자 발급을 몇 주일 전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이 점을 AP통신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어제 또 뭐 사망자가 4만 2천 명이 넘고 뭐 75만 명, 76만 명 이 정도로 그 감염자가 늘어나고 하니까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오늘 오후에 이제 백악관 브리핑을 할 때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어제 그 미주리주를 포함해서 많은 지역에서 리오픈해라는 시위가 있었는데 그 시위가 저는 좀 섬뜩했었던 것이요. 특히 이제 미주리주의 캔사스 시리요. 캔사스의 캔사스가 아니라 미주리주의 캔사스 시에서는 리오픈을 해라는 시위를 하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군인 스타일의 총을 들고 나온 거예요. 막 이렇게 큰 총을
우리 예전식 표현으로 하자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따발총 같은 총들을 들고 완전히 뭐 군 스타일의 무슨 뭐 해병대 뭐 이런 스타일의 그 옷차림을 하고 트럭도 그런 사람들이 탄 트럭이 막 그 군용 트럭처럼 생긴 그리고 막 군과 연관된 많은 것을 붙인 그런 그 총을 들고 시위를 하는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저는 좀 무서웠고요.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지역에서의 시위는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그런 정도인데 이 시위를 하는데 자발적으로 시위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이제 동원된 그런 그 시위도 많기 때문에 코크 브라더스가 돈을 지원한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확인된 내용 가운데서는 미국의 이제 그 교육부 장관이 이슈가 많죠. 사실은 이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평상시라면은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큰 뉴스에 다 가려지는 거죠. 이 베시 디보스 가족들도 돈을 대서 이 리오픈해라는 시위를 뒤에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이런 이 같은 시위에 반대하는 시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입니다. 이제는요 미국 사람들이요 많은 한국분들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뭐 마스크를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져도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거리두기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입장도 조금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지역에서 언젠가는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모든 주들이 전과 똑같이 경제활동을 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스트러글 같은 것이 있는 것이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미국에서 뭐 일단 그 오픈한 주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아, 미국 사람들 생각부터 말씀드릴까? 아, 오픈한 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주가 비즈니스를 이미 오늘부터 오픈을 했거나 아니면 뭐 이번 주 금요일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오픈을 하게 되는데 다 남부주죠. 그리고 주지사들이 전부 그 공화당인 그런 주입니다. 그래서 뭐 의료진들의 그 경고와는 달리 지금 오픈을 하는데 오늘의 미국 가장 많이 듣고 계시는 조지아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뭐 조지아주는 그 미장원이 아주 그 중요한 곳이잖아요. 여러 뭐 인종, 인구비로 볼 때 해서 미장원, 이발소, 또 뭐 체육시설, 짐, 볼링장 이런 비슷한 사업체는 금요일에 오픈을 한다고 했고 식당하고 극장은 다음 주 월요일 당연히 이제 소셜 디스턴싱은 하면서요. 술집과 바는 아직 아니다. 그리고 몸이 약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많이 다니지 말고 5월 13일까지는 집에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고 4월 그 30일까지는 그 쉘터 인 플레이스를 유지를 한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도 그 애니 맥메스터 그 주지사가 발표를 했는데 어제 오후부터 5시부터 이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일부 소매업소가 리오픈했죠. 대신에 이제 지금까지 100%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다면 그 능력에서 20%만 5분의 1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플로리다주처럼 뭐 비치라든가 공원을 오픈했는데 공원이야 텍사스주도 이미 그 오픈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테네시주의 빌리 주지사도 스테이 앳 홈을 4월 말까지 하겠다고 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부 사업체를 오픈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네시주도 뭐 큰 그 도시가 있잖아요. 그런데는 조금 더 그 제약을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고 뭐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리버사이드 카운티 같은 경우는 이제 골프장은 어떠한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형태에서 오픈을 한다고는 했는데 지금 뭐 더 적극적으로 해라 하는 그 시위에 대해서는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72%가
지금 이렇게 그 확실하지 않을 때 오픈하기는 너무 위험하다. 엑시오스하고 입소스가 공동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72%인데 이 72%가 당에 따라서 조금 그 답변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3%, 공화당도 62%니까 굉장히 지금 많은 편이잖아요. 무당파도 72%,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이제 64%의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답니다. 일주일 전에는 56%였고요. 소셜 디스턴싱 한다. 뭐 마스크는 내가 쓰지 않더라도 조금 이렇게 누가 저쪽에서 오면 거리를 둔다 하는 사람들은 92%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생활이 많이 바뀌죠. 알코올을 조금 더 많이 마시게 되고 운동 적게 하게 되고 운동은 이제 짐 시설들 오픈하면 조금 나아질 텐데 집에서 음식 만들기 전보다 많이 하고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으니까 전에는 TV 보는 것, 게임 하는 것 하지 마라. 한다던가 아주 조금만 하게 했던데 전보다는 지금 아이들이 게임하고 TV 보는 것을 허용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민주당은 지금 연방정부에서 위험하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하려는 그런 의도가 트럼프 대통령에겐 더 많은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이거 정부를 믿지 말고 내가 준비를 해야지 되겠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42%, 한 주일 전에는 30%였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정부가 나의 안전을 그렇게 위험하게 하겠어? 했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이에 비해서 공화당은 처음에는 74%가 아유, 정부가 오직 그 나야와 나의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겠어?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게 지난주에는 지난주에는 65%가 됐다가 이번 주에는 다시 조금 올라서 70%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제 그 청취자분께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1200달러 받으신 게 있잖아요. 아직까지 안 받으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될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안 받으신 분들, 그, 뭐, 은행 어카운트 다시 넣고 하는 것이 또 셋업이 돼서 아직 그게 잘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업수당 청구도 캘리포니아 주도 그렇고 다른 주도 그렇고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원래 예상하고 예정했었던 것만큼은 원활하진 않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못 받으셨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체크는 이제 발송 시작했다고 하고요. 한 일주일에 500만 명씩 해서 뭐 8월달, 9월달까지 갈 수도 있고요. 체크 발송은.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요. 어떤 분이 1200달러 받은 것을 가지고 아마존에서 마스크 사고, 방호복, 온도계, 얼굴 이렇게 가리는 페이스 쉴드 사고, 그리고 이제 뭐 두건도 사고, 방호 모자 등등 의료진 수준의 방역 용품을 사는데 다 쓰고 200달러 정도 남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부를 믿지 말고 스스로 개인이 알아서 본인을 챙겨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그한 분에게만 얘기를 들었더라면 아좀 그런가?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일요일에 미국에서 그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 갔는데요. 아시아나를 타고 갔는데 뭐 공항도 당연히 지금 전부 그 스토어들 다문 닫아서 PF챙 문 닫혀 있는 PF챙에 앉아서 이제 저랑 그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미국에 뭐한달 이상 두달더 됐나요? 머물면서 봤던 것보다 공항에 가니까 심각성이 더하더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좀 전에 그 방호복을 사셨다는 분처럼 방호복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 뭐길 떠나는 분이고 또뭐내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알교하고 싶지도 않고 왔는데 저는 속으로 아마 그 공항에서 뭐 일을 하시는 분이거나 공항 관계자일 것이다 라고만 짐작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사람들이 방호복을 그렇게 많이 입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항에 사람들도 없어서 혹시나 해서 조금 일찍 출발했는데 너무 일사천리로 통과해서 비행기 기다리는 시간이 한창인데 방호복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알수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것도 이제 다 적응해 나가는 과정인데 사람이 적응은 할수 있는데
돈이 문제인 것 같아요. 돈이 일을 못하고 일을 하더라도 이제 전처럼 스몰 비즈니스도 장사가 잘안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을 잘 꼼꼼하게 시간이 있을 때 미리 그 기획 내지는 그 마음의 그 당부라고 할까요? 나 스스로에게 하는 당부, 각오 같은 것이라도 해놔야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정부 차원으로 가면은 오늘 뉴욕의 앤드류 쿠모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만납니다.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할 때는 일 잘해보자고 만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요 며칠 계속 대통령은 뭐가 모자라, 병상이고 뭐 마스크고 다안 모자라는데 대통령은 어제도 브리핑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대통령의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할때 많은 분들이 왜 대통령을 비난을 하느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요. 그 대통령이 말한 것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께 판단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역대 어느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 아니라 이 세상 어느 나라 대통령도 지금 현재의 미국 대통령처럼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적이 없습니다. 이 같은 비상사태에도 어제도 대통령은 뭐가 모자라느냐, 다 연방정부에서는 뭐 호흡기니 뭐니 보냈는데, 보내면 어디로 샌다. 중간에 누가 가로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백악관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나갔어도 코로나 이 사태 이외에는 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거든요. 3월 달에도 대통령은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선거 유세하러 오고 백악관 바깥을 지난 몇달 동안 몇번 나갔잖아요. 잊었을 수도 있죠. 그런 것은. 이렇게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게 국민의 안전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일을 전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를 전해드리지 않으면 무슨 얘기를 전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백악관의 브리핑을 보시던가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 다 다른 스케줄이 있으시고 저는 그런 거 보고 여러분들께 요약해 드리는 게 저의 그 잡이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저를 돈을 주고 그런 일을 하라고 하이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 책임껏 하는 일이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앤드류 쿠모와 만난다는 것은 아마 서로 좋게 하자 하고 만나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백악관에서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이게 대통령이 너무 경제적인 것에 포커스를 두다간 재선에서 질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보좌관이라든가 아니면 자문들이 얘기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주지사들이 계속 하는 얘기잖아요. 이거 너무 뭐 부분적으로 오픈은 하되 너무 준비가 안 돼서 오픈을 하면은 이거 정말 큰일 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CEO들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비즈니스 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가 잘못됐을 때는 완전히 망가져야지 되고 직원들도 다치게 되고 고소, 소송이 그냥 이어질 테고 하는 것. 어제는 이제 래리 호건 그 메릴랜드 주지사가 그 인터뷰를 그 미국 언론과 할때 보니까 제가 그분 와이프 성함은 몰라요. 한국분. 우리 와이프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더군요. 우리 와이프가 한국말만 잘할 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딜도 잘했어. 그러니까 50만 개 테스트 기구를 그 메릴랜드 주에 급하게 이렇게 해서 팔았잖아요. 한국에서. 메릴랜드에서 너무나 간절히 요청을 했기 때문에 주지사 와이프가 그 중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리를 놓고 해서 우리 와이프가 한국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딜도 너무 잘해서 우리는 50만 개를 가졌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대통령은 래리 호건 주지사를 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모자라지도 않는데, 미국의 그 테스트 키트가 그 모자라지 않는데, 왜 그걸 다른 나라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오느냐고 마구 그 비난을 했고, 그리고 잘 찾아보면, 메릴랜드 주의 실험실에 찾아보면 있을 텐데, 이 래리 호건 주지사가 그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 찾아서 그랬다. 이제 래리 호건 주지사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주 힘들게 구했어요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랬더니 또 래리 호건 주지사가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우리 주의 실험실 심지어는 군인 관련 실험실 같은 데도 다 찾아봤는데 없다. 우리는 지금 너무 불쌍하다. 주지사들이 서로
서로가 테스트 기구나 마스크나 이런 것을 가져가려고 서로가 비딩을 해서 값을 올려줘야지 되고, 우리 지금 이런 처지다. 오늘의 미국에서 몇 주일 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또 우리가 또 사가려고 해서 우리가 이겼다, 다른 주들과 경쟁을 해서 하면은 연방재해청에서 그 쌓아놓아야지 되는 거기에 지금 모자라고 없으니까 연방재해청에서 딱 비링을 해서 더 많은 돈 주고 또 가로채간다는 거잖아요. 국가와 국가별로는 프랑스와 그 독일에서는 미국이 현대판 해적이다. 우리가 돈 다 주고 계약해 놓은 것을 공항에서 한국에서 미국이 가로채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이런 상태로 굉장히 나쁜데, 그것도 레리 호건 주지사가 또 숨결을 가다듬고요. 결국은 나중에 그 이제 부통령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데, 부통령이 우리가 조금 더 개방을 하겠다, 이런 그 군내 실험실이라던가 이런 얘기를 이제 처음에는 다 테스트 미국 사람들 원하는 대로 다 받고 있는데 뭐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기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개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레리 호건 주지사도 한국에서 이 그 실험하는 기구가 왔어도 또 실험실이 필요하잖아요. 실험하고 나면은 그것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오픈해 준다고 하니까 대통령에게 고맙다고 이제 마음을 콕 누르는 거죠. 어차피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고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맙다 이런 그 트윗도 했고요. 게빈 뉴섬 주지사의 말이 그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이요. 우리는 시위를 헌팅턴 비치 같은 데서도 하니까 시위대의 좌절감이나 정치적인 그 그런 그 문제 압박으로 리오픈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겠다. 과학과 그 데이터에 기초를 두겠다. 어떻게 시위대와 정치 성향에 사람들의 생명을 거나 사람의 생명을 거기에 걸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추가하더군요. 어제 얘기하는 것 보니까 싱가포르 봐라. 처음에 잘하다가 리오픈 좀 어설프게 해서 제2의 웨이브를 맞지 않느냐. 캘리포니아도 어설프게 리오픈했다가는 그 싱가포르가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LA 카운티에서 44만 명이 이렇게 무작위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44만 명이 이미 감염됐다가 회복됐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팩트를 놓고 서로 다르게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죠. 아, 감염이 됐어도 회복이 된 사람이 있구나라고도 봐야 되지만, 지금 LA 카운티에서 확진자로 보고된 사람은 8천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데 이걸 이렇게 해보니까 44만 명은 이미 감염이 됐다가 회복됐을 수도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됐고 감염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양쪽이 다. 그러나 감염된 사람도 건강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것과 굉장히 많이 감염이 됐구나. 그리고 그 무작위로 다 조사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 이런 것을 실험한 것도 아니니까 LA 카운티의 인구가요. 천만 명이 넘습니다. 천만 명이 넘어요. 뭐 천나 한 40만 명 정도 될 것이거든요. LAC가 뭐 400만 명이 넘고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지 된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 뜻에서 간호사도 백악관 앞에서 오늘 전국 간호사협회 가운데서 가장 그 인원이 많은 15만 명이 가입돼 있는 이 간호사협회에서 뭐 시위하는 거 여러분들 다 짐작하시는 그대로예요. 우리 너무 위험하다. 모도 주고, 뭐 쉴드도 주고, 가운도 주고, 호흡기도 주고, 기타 장비도 달라. 좀 갖춰달라라는 것을 라파에테 파크에서 한 사람 숨진 간호사들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그 숨진 간호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위한다고 하고요. 간호사나 의사나 그 의료계통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이 초기에 여러 번 많이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하다. 우리 준비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미리 마스크 같은 것도 생산하고 준비해놔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딜리버리를 우리가 해주는데 딜리버리 해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어제도 했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일이 네거티브다, 마이너스다 하는 것은요. 물건을 만들어 놔봐야 그게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에 잔뜩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저장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오일 생산업자들이 그 오일을 사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팔아야지 되는. 그렇다고 해서 가스스테이션에서 여러분들께서 오일을 넣으실 때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생산해놓고 그다음에 뭐 가공하고 또 운반하고 하는데 또 많은 비용이 드니까요. 지금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네거티브가 왔고 미국은 이제 쉘 오일을 생산량을 많이 늘린 지가 얼마 되지 않고 그것이 굉장한 또 그 대통령으로서는 치적이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 웨스트 텍사스 원유의 그 선물 가격이 어제 뭐 오후에도 그 300% 이상 그 내려가서 뭐 마이너스 37달러라고 하던가요. 그 화장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장지 한 개 값이 오일 1갤런보다 훨씬 비싸다. 훨씬인데 그 훨씬을 30배가 비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오일 그 원배럴이요. 원배럴이 그 장난감 자녀분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배럴 오브 몽키라고 해가지고 그 예전부터 나왔던 이렇게 배럴 이렇게 플라스틱 양동이 같은데 막 이 들어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게임보다도 싸다. 이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모두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요가 줄어서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를 해서 사우디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여러 국가들과 합의를 해서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는데 그것 가지고 어림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림이 없는 겁니다. 이 수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테고 해서 당분간 더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싼 그 오일값, 원유값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경우 오일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큰 오일 회사는 살아남겠지만 작은 오일 회사들이 있잖아요. 파산하거나 문 닫거나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서 또 관련 일을 하셨던 분들도 일자리를 또 잃게 되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대통령은 오일 회사가 파산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어떻게든 뭐 정부가 지킬 거야. 비슷한 그런 각오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수요가 줄어드는 데야 뭐 어디까지 막을 수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에서 AAA가 발표한 것 보니까 평균 가솔린 값이 1달러 80센트. 캘리포니아는 뭐 그것보단 조금 비싸겠지만 1달러 아래 되는 곳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업계도 이런 상황을 언제 맞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참 큰일인 거죠. 또 크게 오일 쓰는 여행업계가 다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살아나면 좋겠지만 당분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으로 가기는 힘든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답답할 따름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미국을 보고 계시는 유튜브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연방정부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께 일주일에 600달러씩 그 4개월을 드리고 뭐 20몇 개월이잖아요. 그리고 또 주정부에서 받는 실업수당 그것은 이제 적게는 200몇십 달러에서 일주일에 많게는 700몇십 달러.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600달러 일주일에 600달러라는 게 연방정부의 최저임금보다 두 배가 되는 시간당 15달러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켄터키주의 무슨 뭐 커피숍이라든가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예요. 야 일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아 하면서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건 당분간이죠. 연방정부 것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7월 달이면 끝나나요? 그 4개월 하면은 그렇게 되고 뭐 정부에서 받는 것보다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내가 벌면 그게 훨씬 낫죠. 장기적으로 아니고 단기적으로도 그렇고요. 분위기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소매업소의 변동인데 지금 그 HR 리테일이라고 해서 워싱턴 DC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 회사랍니다. 많은 그 매체에서 지금 이 그 부동산 회사를 인용을 하고 있고 그 이코노미스트도 여기서 브로커로 일하고 계시는 레리 호프먼 씨를 인터뷰를 했는데 3월 중순부터 이미 최악이 돼서 본인은 다른 두 개의 얼굴로 지금 손님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3월 달에 그 소매 판매가 한 달 전에 비해서 8.7%가 줄어들었잖아요. 그것도
한 3월 중순부터 문을 닫기 시작했는데 4월 달에는 더 심각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샵 주인과 식당 주인들에게 아, 렌트비를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런 상담을 해주다가 또 조금 있다가는 뭐 달러라든가 디스카운트 스토어 업체들 뭐 달러 스토어 지금 다 문 열었잖아요. 달러 스토어에서도 식품을 팔고 심지어 한국 분들 많이 가시는 다이소도 열었거든요. 거기도 뭔가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걸 팔잖아요. 아이스크림도 팔고. 그런데는 그래도 장사가 잘 되니까 워싱턴 DC 쪽에서도 디스카운트 그 소매업소는 성장을 하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을 상담을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3월 달에 옷 판매 51% 줄어들었고요. 가구 판매 27%가 전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리만 마크스가 100년 넘은 백화점 회사예요. 제이스페니도 10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뭐 파산 선고를 파산 보호 신청을 한다고 하고 리만 마크스 뿐이겠습니까? 제일 큰 그 백화점 체인 하면은 블루밍데일도 갖고 있는 메이시스인데 메이시스도 지금 어떡하는가? 나중에도 손님 안 올 것 같아. 노스트림 다 마찬가지예요. 코울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 같은 데만 10만 명 늘려놓고 7만 5천 명 또 늘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달러스토어 오케이. 코스코와 월마트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오픈을 다시 하더라도 사람들이 지금 94%인가 92%가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한다고 하잖아요. 마스크 안 쓰는 사람도 전과 같지 않을 것. 그 소매업소를 하시던 분들은 내가 스토어를 오픈을 해도 어떻게 손님들을 계속 우리 스토어에 오게 하지 하는 것을 열심히 열심히 연구를 하셔야지 될 때입니다. 열심히 연구를 하더라도 답이 안 나오는 것은 내가 하고 나서의 나의 한계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많은 시간을 그렇게 연구하시는데 쓰셔야지 될 연구하시라고 시간이 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가본 선생님 지금 방송 듣고 계세요. 유튜브에 뭔가를 올려주셨는데 뉴욕은 몇인지 그런 뉴스는 안 하고 답답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중간에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인지 다시 한번 유튜브에 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가난 연습이라는 표현을 해주셨고요. 우리 가난 연습? 가난 연습을 할까요? SK 선생님 혹시 얼마 전에 아들이 엄마 강혜신 뉴스에 알려줘서 뉴스 듣습니다 하신 분 아니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머리도 스스로 깎고요. 백화점 갈 일이야 없죠. 명품도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뉴 노멀이 사람들을 전부 그 현실적인 그 철학자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앙겔라 머르켈, 그 철학이 제일 그 기반이 많이 된 그 독일의 총리가 이 사람이 원래 과학자였잖아요. 그 서독에서 태어났는데 동독에서 자랐고 그 베를린 그 조금 근교에서 자랐었고 아버지가 그 루터넌 목사였기 때문에 동독에서 사니까 동독의 정보기관이 타겟으로 삼아서 아주 조심조심 항상 눈에 띄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독일이 리오픈을 했는데 독일 총리를 많은 사람들이 그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독일도 뭐 확진자도 있고 하죠. 정치 경력 30년인데 이 사람이 왜 과학자에서 정치인이 됐을까? 아주 스마트하고 공부를 잘해서요. 89년도에 그 베를린이 무너질 때 이미 이제 뭐 퀀텀 바이올로지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금방 동네의 작은 그 정치 서클에 들어가서 정치를 시작을 합니다. 몇 년 전인가요? 제가 그 뉴요커가 이 프로파일 써놓은 걸 보니까 왜 본인은 얘기를 안 해요. 왜 과학자에서 정치로 돌았는가. 얘기를 안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독일에서 과학자가 된다는 것은 서독이랑 비교할 때 그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서독의 과학자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균형을 맞추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사람들은 짐작을 하고 있는데 그 과학자의 마인드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는 독일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살렸다는 겁니다. 과학적인 사고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독일에서 제일 먼저 어느 나라보다도 학교 문을 닫고 이 스토어들 문을 닫고 할 때 앙겔라 머르켈이 평소에 조용조용히 있는데 그때 그 TV로 연설을 하면서 저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동독에서 자랐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 스스로 하고 싶은 그 컨트롤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런데 독일은요, 지금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러한 도전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하면서 경제가 그 닫혀서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그 중요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은 해야지 됩니다라고 하면서 독일 사람들 얼만큼 감염될 수도 있다고 솔직하게 또 플러스 정직한 것, 과학적인 마인드와 데이터를 중시하는 그런 그리고 또 이제 그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얘기를 그한 이것이 그 독일이 지금 그 바이러스를 잡으면서도 이렇게 그 경제도 오픈을 빨리 할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고요. 아마 오늘, 그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서울 메디칼 그룹에서 나와서 주시는 날이죠. 저는 여러분 내일 뵙겠고요. 이가본 선생님 질문 다시 안 해주셔서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친구가 그러더군요. 집에서 밥을 많이 해 먹으니까 밥이 이렇게 권태로울 줄 몰랐어. 강혜진이었습니다.